소스만 잘 버무리면 식감 같은 거는 잘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핫 크리스피 버거. 출근해. 생초를 찍어 먹는다고 마요네즈에다가? 여수 언니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생초가 맵잖아. 이렇게 먹으면 안 맵고 괜찮다. 먹어보자. 괜찮아. 쫙쫙 펴가지고 물구덩이를 이렇게 해서. 이게 엄티티 맞아? 하늘색을 다 깔아놓으면 되나? 밑에 아니, 그냥 안 넣어? 아예 안 넣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두 개, 12, 14개. 더 써야겠는데? 몇 개야? 지금 한 다시 세야겠네. 아, 20개. 20개를 더 달라고? 아, 잠시 14개. 40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세 개나 먹네. 그러고 있어. 그러고 영상 찍고 있어.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초점이 안 잡히네. 리뷰 이벤트로 받은 계란찜. Z들은 모르겠다. 그래도 계속 물에 빠졌다, 이거. 노래 창법이 진짜 옛날 창법이다. 아니, 이거 중국 드라마야? 저희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침대를 TV 앞으로 빼고 소파를 계단 위로 올렸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치우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을 좀 치우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또 시장을 가자고 해가지고 시장 다녀와가지고 집을 치우려고요. 난방 텐트 설치한 지 3, 4일 정도 됐는데 침대 순위를 위한 획기적인 발명품. 이 안에 있으니까 진짜 딱 갇힌 느낌이 나면서 좋더라고요. 색깔도 꽤 다양했는데 이 민트색이 마음에 들어서 민트로 샀어요.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어가지고 립밤을 넣어놨어요. 지퍼 사이로 충전선을 또 빼가지고 이렇게 휴대폰도 충전 중입니다. 메쉬망이 또 있어가지고 위에 뭐 이렇게 물건을 얹혀놓을 수 있대요. 네. 귤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용도는 모르겠는데 숨구멍 같은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거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조명 같은 거 걸어도 된대요. 진짜 텐트처럼. 제가 설치를 잘못해서 약간 치우쳤어. 이게 가운데라 치면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치우친 모습 보실 수 있고 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걸어놨어요. 네. 안경 쓰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쓰면 되고 다시 걸어놓으면 되고 개구멍이 하나 더 있고 둘, 셋 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삐뚤해요.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뭔가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텐트 소개 끝! 전기장판 켜놓고 이 텐트 안에 있으면 저희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훈훈한 공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기장판에 몸을 지지면서 찬 공기를 느끼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밖에 창문을 또 활짝 열어놨어요. 밖에서 진짜 야영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은 포인트. 아침부터 따수미 난방 텐트를 영업해봤습니다. 야, 현금밖에 안 나. 현금 닥치기야.
가야돼 먹어 빨리 죽는다며니까 이런 제인도 크다 이건 너무 빠져버리죠 뭔가 이건 알루미늄 같아 내가 아까 캔디가 알지? 약간 새그라운 캔디. 어... 이거 뭐지? 새그라운 캔디? 나는 까르띠에 좋아하지. 불가리. 베이비또. 2만원인데 괜찮겠나? 아, 2만원이라고? 원 플러스 원이 하나 남았네. 이렇게 오래 있었단 말이라. 네. 안 돼봤어. 뭐 하나? 이것도 경기야. 뭐 맨날 떠있지 뭐. 이게 편하지. 염색 완 아주 마음에 들어요. 홍경이 너 피부 좋아졌다? 먹어. 밥 먹어. 밥 먹어요. 착한 강지, 밥 먹는 강지. 아? 아? 아?
아? 먹지마! 먹지마! 먹을 거지, 저를. 입 다물어주면서 안목 길어지는 느낌 받아보세요. 순들이 마시면서 첫 줄줄 세웠다가 억지로 뒤쪽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턱 감기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유술은 가자. 유술아 가자. 가자. 아 흘러. 유술은 가자. 갑자기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아침에 당신과 함께 눈뜨고 싶어요. 인증샷도 잊지 말고. 아프다 먹고. 아, 송장을 뽑고 해야 하는 건가? 왜? 이걸 다 들어. 네가 뭔지 모르잖아. 또 마리가리. 나 지금 바보 같을게. 기다려봐. 헷갈리 있게. 만약에 잘못 가가지고 청소해가지고 이런. 저도 아직 배송 실수하는 스타일. 초보 사전.
오늘 저녁은 새우 볶음밥이고 액젓 두 숟가락을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간을 봤더니 너무 짜더라고요.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지금 액젓 냄새가 나가지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현 생사느라 못 본 인터넷 뉴스 다 봤고 이거 뭐냐 출장 15야 스타 10편 보면서 저녁을 마저 먹어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브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출장 15야를 챙겨봅니다. 청아 선배님의 롤러코스터. 정답. 아 됐다. 아 유나인 선배님. 아 유나인. 쌀 선배님 대대. 정답. 흑색이 아니에요. 아 너무 말춘다고. 즐기는 자가 이깁니다. What color is your house? My wallet is brown. My wallet is brown. My wallet is brown. 92장. Her shoes are blue. These sneakers are white. Do you want a ride? What are those? 89장.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줄게요. 세럼을 7갑을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반짝반짝해졌는데 힐러로 눈가를 한 번 더 조여주겠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번에 장만한 실내용 부츠거든요. 패딩 슬리퍼를 살 곳을 털이 막 이렇게 복슬복슬해가지고 엄청 따셔 보이잖아요. 근데 별로 안 따셔. I can never be a racist. Wake up every morning, just worry as a mean as a scorpion. Dr. Kapoya, I'm free. We're still goodbye. But as long as you... 바다 호박 파차. 이제 설거지 안 하고 잤거든요. 밀린 설거지를 따다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로 와.
짠! 좀 더 완벽한 침대손이 라이프를 위해서 베드 트레이를 주문했어요. 근데 상태가 막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소독 티슈로 좀 닦아 주겠습니다. 때가 탄 건지 색이 원래 이런 건지 쎄하진 않고 크림 아이보리 느낌이에요. 많고 많은 베드 트레이 중에서 이 녀석으로 구입하면은 수럽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를 낑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 컵홀더가 있는데 텀블러는 커가지고 텀블러는 안 되네. 이게 좁아가지고 컵이 안 들어가네요. 작은 컵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종이컵은 되겠는데 집에서 종이컵을 안 쓰잖아요. 크기가 안 맞는 게 되게 아쉽네요. 이게 10,000원짜리여가지고 14,000원 주고 샀거든요. 견고하진 않아요. 꾸준히 치료하거나 한편 주관에는 소경이
그냥은 못 끝내지. 감사합니다. 아, 씨. 151만 원을 꼴었어요. 아, 씨. 고돌이 가자. 고돌이! 그리고, 넣고, 보고, 아! 얼마야? 133만원. 먹고. 아씨. 제가 제일로다가 싫어하는 콩짝 미션이 나왔습니다. 아씨. 봐. 아씨. 아, 짜증이 나네. 아씨. 아씨. 적어? 주전자 아니요?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하는데? 야, 이주름, 니가 와서 해라. 너 너무 빨리 가열어서 해, 이주름! 이게, 백도씨가 맞나? 왜 이래 뜨뜨근한. 나도 처음이야. 어디서 봤는데? 아니야. 얘네가 입을 벌리고 있어. 마늘을 많이 넣는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그냥 그거네. 여기 그냥 손 찌우면 갑자기 왜 입을 와다다다. 맥주 잔이 다 깨졌잖아. 뭐야? 그건 좀 날 깨졌어. 너무 양이 작지 않나? 얘 375다. 진짜? 너가 여기서 맨날 충전하는데 아이폰이 없더라고. 옛날 생각나노. 아, 야, 안 된다. 아! 손이 너무 작나 봐. 야, 재밌다. 김남녀 오래 해라.
아니 잘 안 되노. 아니 이 조합은 괜찮아. 이거 봐. 블랙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블랙? 내가 한번 찍어볼게. 이거 한번 따라봐봐. 봐봐. 이거 여기에 하나를 이렇게 따르면 돼. 근데 자연스럽게 이거를 따르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들어서 짱 하는 거 찍고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명 근처에서 짠 할까? 어 이거다. 따. 나 지금 동치는 거 멀리서 이렇게 한번 와봐. 내 팔, 니 팔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이 설렘이 너무 어색하다. 이거 추워. 추워. 야, 어, 그렇게 해줘봐.